그쪽에서 제트팟의 기운이! 내가 있으니 다들 걱정은 접어두거라. 볼트와 나의 승리니라! 아마 크라켄의 탓일 거라 생각됩니다. 에블라 입자 농도는 그대로인 걸 보니 재밍 능력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인가? 방금 크라켄이라고 했나? 난리 났네. 스승님의 목소리가 닿았을까요? 그렇다고 믿어야지 뭐. 일단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해. 두 개의 상황이 있겠지. 첫 번째는 크라켄이 자리를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경우. 두 번째는 바닷길이 잠기기 전까지 아무런 지원도 오지 않는 경우. 뭐가 됐든 그때를 대비해서 전투 준비를 해둬야 해. 맞는 말이야. 일단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고 해가 뜨길 기다리자. 지금은 어두워서 시야가 좋지 않아. 그럼 내가 먼저 불침번을 설게. 피곤한 사람이나 체력 보충이 필요한 사람들은 먼저 눈을 붙이도록 해. 그럼 헬름이 들어가서 자야겠네. 발목도 다쳤잖아. 치료도 받았고 이 정도쯤은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 그런 말 할 거면 신경 좀 안 쓰게 해주든가. 계속 먼저 나서려다가 다치고 그러고도 계속 나서고. 나서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서야만. 왜? 왜 헬름이 나서야만 하는데? 크라켄에 대해 그나마 내가 잘 알고 있고. 아까 얘기해줬던 거 말고 더 있어? 다리 안쪽이 약점이라는 거? 또! 없어. 그럼 모두가 같은 정보를 알고 있으니 됐네. 괜히 말 돌리지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줘. 왜 헬름이 나서야만 하는지. 어드마이어호가 도착하면
내가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어드마이어호가 올 거라고 믿는구나. 허무맹랑한 말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뭐, 바다에 크라켄이 나타났다는데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 헬름, 대장놀이 하면서 어드마이어호를 기다리는 건 좋은데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얘기야. 여기엔 너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게 말이다. 세상 다산 늙은이처럼 굴지 말거라. 저희가 조금 믿었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같은 동료니까요. 네가 그렇게 희생해봤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 사람 여기 없대. 먼저 좀 쉴게. 불침번을 맡겨도 괜찮을까? 그렇게 나와야지. 불침번은 내가 살게. 저는 헬름을 받으려 할 것 같아서 빠질게요. 그럼 제가 불침번 같이 살게요. 내도 같이 하자. 프림, 너도 이리 와. 나는 빠짐. 오늘 하루 종일 잤잖아! 서운. 지휘관도 들어가서 숙면을 취하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조금이라도 체력을 아껴야 합니다. 신호도 전혀 이동하지 않았고 아무 문제 없었어.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상해. 응? 뭐가? 그냥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 보통 랩차라면 우릴 공격하려 들잖아. 대체 저기서 왜 저러고 있는 거지? 안 되겠어. 바다에 들어가 봐야겠어. 당연하지. 밤새 메어리에게 치료받았거든. 환자로서 아주 얌전히 치료를 받아주셔서 지금은 많이 괜찮으실 거예요. 100% 멀쩡하진 않겠지만 말이에요. 갑자기 바다에는 왜 들어가려는 건데?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 크라켄은 이미 닿지 않는 쪽에 가서 빠르게 다녀오려고. 잠깐 확인만 하고 정말 금방 나올 건데 가도 괜찮을까? 우리 눈치 안 봐도 돼. 바다에서는 네가 제일 빠르고 강할 테니까. 그리고 어제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무리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지. 그러니 다녀와. 다녀올게. 말도 안 돼. 촉수로 섬 전체를 끌어안고 있잖아. 크라켄은 무슨 생각인 거지? 정말 우리를 이 섬에서 못 나가게 하려는 것 같아. 이 상태로라면 웬만한 방법으로는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어드마이어. 갑자기 무슨 일이지? 이런 이른 시간에 부를 정도로 급한 일인가?
그래.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얘기하지. 파일런트급 랩처가 출연했네. 바다의 말일세. 응? 해당 랩처의 명칭은 크라켄. 지금 크라켄이 나가는 길을 막고 있어서 섬에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 듯 하더군. 게다가 통신까지 먹통이 되어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는 상태지. 결론적으로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네. 그래서 어드마이어호의 출전을 고려하고 있는데 어떻게들 생각하는가? 크라켄이라면 1차 랩처 침공 이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녀석이로군. 해상 랩처가 다시 부활하는 건가? 그건 아니라고 보네. 단 일기의 출현이고 그 또한 섬에 전력이 공급되면서 임시적으로 눈을 뜬 것 같으니 말일세. 하지만 단언할 수는 없지. 그렇군. 난 찬성이다. 우리 엘리시온의 니케들이 활약한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 게다가 섬에 고립된 거라면 빠르게 구조해야 할 텐데 당장 해상 랩처를 상대할 전력도 없고. 그렇다면 버닝엄? 자네의 의견은 어떻지? 나는 당연히 찬성이야. 무슨 일이 생긴다면 웬만하면 내가 감당하겠어. 그러니 이번 어드마이어호의 출전을 부디 허가해줘. 그럼 만장일치인가? 그리 보이는군. 알겠네. 회의 결과에 따라 어드마이어의 출전을 진행하겠네. 출전 준비 및 정비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지? 글쎄.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방주엔 이지스 스쿼드의 마스터와 앵커가 있으니까.